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금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연금 반도체 돌고 배 채웠다. 이렇게 이데일리 증권면 톱 기사부터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외국인 따라하기 뭐 이런 식의 투자 전략, 투자법 뭐 한동안 유행을 했었죠. 요즘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누구 따라하기 투자법으로 인기가 있는 게 국민연금 따라하기입니다. 국민연금이 뭘 샀는지 또 뭘 팔았는지를 보고 따라했더니 올 상반기에 대략 10%가 넘는 수익률을 냈더라. 이제 그게 최근에 얼마 전에 기사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따라하는 것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다, 괜찮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코스피 상승률에 비하면 훨씬 높았으니까. 자, 그래서 국민연금이 최근에 하반기 들어서 이제 어떤 종목들을 또 사고 어떤 종목들을 덜어냈는지 또는 팔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면은요, 직관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게 국민연금이 하반기 들어서 지금 지분을 늘린 순매수를 했던 종목들을 보는 건데요. 아주 심플합니다. 현대미포조선, 현대 마린솔루션, 조선주, 조선기자재주 이렇게 샀고요. 그다음에 코스맥스, 한국콜마, 화장품 주 중에서도 CDO 종목, 즉 위탁 판매를, 위탁 생산을 하는 이런 화장품 주 쪽으로 집중이 좀 됐고요. 그다음에 음식료업종, 농심과 롯데웰푸드, 삼양식품은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삼양식품은 지분을 줄였고 대신 상반기에 하반기에 더 기대가 되고 있다고 예상이 되는 농심과 롯데웰푸드, 상반기에 그만큼 삼양식품보다는 덜 올랐기 때문이겠죠. 지분을 1%포인트 이상 더 올린 게 눈에 띕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팔았던 종목들도 살펴보죠.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칩셋미디어, TMC, 대덕전자, 이수페타시스, GST, ISC. 딱 보이시죠? 뭐 별다른 업종 뭐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도체 관련. 아무래도 이제 AI 때문에 반도체 관련 업종들, 특히 HBM 관련 서플라이 체인 상에 있는 종목들 많이 샀었고 수익도 많이 냈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쪽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지분을 대부분 좀 줄이는 그런 모습들이 특히 좀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이 하반기에는 수출 관련주 그중에서도 이제 상반기에 또 좋았던 또 상반기에 이미 하반기도 좋을 것이라고 충분히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조선이나 조선기자재, 화장품, 음식료 쪽으로 계속 확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반면에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그런 소부장 쪽은 이익 실현을 좀 하면서 변화에 좀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삼성전자 얘기 해보겠는데 오늘 삼성전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적 발표 있죠. 잠시 후에 이제 얘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하기에 앞서서 어제 인사가 그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조직 개편이 반도체 부문, 특히 메모리 쪽에 좀 집중이 됐던 게 눈에 띕니다. HBM 팀을 하나로 통합해서 역량을 극대화하겠다. 패키징 사업도 부회장 직속으로 재편하겠다. 사실 이 제목에 보면 삼성전자가 왜 메모리 쪽에 조직 개편을 했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 내용이 충분히 다 실려 있습니다. 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다 예상을 하실 거라고,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요. 전영현 부회장이 반도체 부문 대표로 오고 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조직 개편, 첫 번째 본인의 색깔을 낸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HBM 팀을 하나로 통합했다는 건 이제 전자 내 이제 분산되어 있던 걸 통합을 해서 이제 HBM 부분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힘을 내겠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HBM3, HBM3E 지금 이제 이렇게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 와 있죠. 이제 나중에 가야 될 게 HBM4인데 이쪽에 대한 개발을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역할을 손영수 부사장한테 맡기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HBM 때문에 반도체 공정 중에서 그동안에 사실은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성이 이렇게 높지 않다가 HBM 때문에 확 올라간 게 바로 후공정 분야죠. 패키징 쪽인데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패키징 쪽이 좀 약해서 뭐 이렇게 좀 힘든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강책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후공정 쪽을 위해서 어드밴스드 패키징 개발팀 설비기술연구소 재편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어제 뭐 해프닝이 좀 있었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 삼성전자가 즉각 부인해서 일단 쑥 들어가긴 했는데 결국 이제 이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 납품은 임박했다라는 쪽에 더 무게가 실린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2분기 전망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나오면은 아무래도 훨씬 더 삼성전자한테는 호재가 될 것 같고 이런 점들 때문에 어제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한번 세부적인 내용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운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올 게 온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임비가 네 배나 급등을 했다. 특히 북미나 유럽 쪽으로 가는 게 물류단에 덮치는 이제 수출 한국. 사실은 상반기에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었던 게 수출이라는 거 잘 아시고요. 그 수출의 또 대부분이 이제 가까운 중국보다는 북미나 유럽 쪽, 이제 먼 쪽으로 이제 수출이 크게 늘어났던 게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이제 어떻게 보면 주역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수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해상운임 같은 경우 지금 이 표가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SCFI라서 이제 저도 뭐 자주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긴 한데 왼쪽 밑에 보시면 2023년 12월 1일 그러니까 작년 말에 1010 정도였습니다. SCFI 지수가. 근데 지난달 말 6월 28일에 3700이니까 3.7배가 올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거의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운임도 사실은 이 정도 수준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운임이 많이 오른 것도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컨테이너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컨테이너 자체도 구하기가 어렵고 컨테이너 선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더욱더 뭐 일단 삼중고가 좀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또 알텟이라고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보셨습니다만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밀어내기 수출을 뭐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 운임도 올 들어 40%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운임 문제는 사실은 지금 당장도 문제지만 앞으로 하반기에도 우리 수출주들한테는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는 건데 지금 운임비를 크게 올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 뭐 홍해 사태, 파나마 운하 사태, 그다음에 중국의 밀어내 수출이 세 가지 중에서 중국 밀어내 수출이 하반기 가서는 좀 주춤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이 파나마 운하나 이 그다음에 수에즈 운하 문제는 하반기에도 그렇게 별로 좀 그 잘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안 나옵니다. 결국 이 상태가 더 간다는 얘기로 봤을 때 하반기 우리 수출주들, 앞서 국민연금도 우리 수출주들 화장품이라든가 조선 쪽, 조선이야 뭐 수출주라고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 화장품이랑 식료품주 쪽 많이 샀다고 그랬는데 가장 큰 변수가 좀 도래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이 화장품이나 음식료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하반기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전순왕 CEO 보네요. 요즘에 주가도 좀 주춤하고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도 뭐 예전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전순왕 CEO 사진 참 오랜만에 봅니다. 근데 오늘 나온 거는 엔비디아 실적 얘기는 아니고 자사주를 팔아서 우리 돈을 2천억 정도의 어떻게 보면 이제 평가 이익을 얻었다. 이제 이 얘기가 주가 됩니다. 지난 3월에 수립된 사전 매매 계획도 이건 SEC에 다 보고가 된 거고 거기에 계획에 따른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갑작스럽게 터진 얘기는 아니긴 한데 지금 엔비디아의 뭐 고점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좀 설왕설래가 있는 상황에서 CEO가 주식을 팔았다라는 게 뭐 썩 좋은 얘기는 분명히 아니죠. 근데 전순왕 CEO만 파는 게 아니고요. 엔비디아의 경영진들, 임원진들이 올 상반기에만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 규모의 회사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전순왕 CEO는 이번 달, 7월 달에도 또 자사주를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최근에 좀 이렇게 주춤한, 뭐 꼭 떨어진다고 계속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썩 이렇게 좀 반가운 소식은 분명히 아닐 거고요. 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회장도 2,500만 우리 돈으로 미국 돈으로 50억 달러의 아마존 주식 매각 계획을 내놨고요. 저커버그 메타 CEO도 2월 초에 주식을 29만 주 정도 1억 한 4천만 달러 가까이 매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CEO들, 빅테크 경영진들, 임원진들의 자사주 매각이 최근에 좀 많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빅테크들에 대한 주가 고점론, 뭐 과매수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썩 하여간 반가운 소식은 아니긴 하고요. 또 하나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기성 자금이라고 보통 들어가는 데가 MMF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의 MMF에 자금이 계속 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512억 달러가 유입됐고 그래서 전체 MMF 잔고가 6조 1000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까지 늘어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에 차익 실현했던 뭐 그런 돈들을 이제 이쪽에 넣어놓는 걸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들으려고 하던 돈들이 일단 조금 주춤하니까 보자라고 이쪽으로 할 수도 있고 하긴 한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경제 어떤 지표들, 고용이나 뭐 인플레 다 둔화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에 일단 또 많이 올랐던 탓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자사주 매각 소식.
그다음에 여전히 특정 섹터에 집중되고 있다는 이런 밸런스가 좀 깨져 있다는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걸 감안하시면서 미국 시장 투자 부분은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